야 이거는 잘한 거지. 내가 왜 이걸 접대라 그래. 내가 잘해서 이겼는데 접대라고 섭섭해? 안 섭섭해? 방금계야 방금계야. 곰 하나 빼면은 뱀 써도 되고 폭 하나 써도 되고 뭐 그건 선택인 것 같아요. 아하이 손패 개판이요. 성당이 원래 1코스였어요. 1코스 그때는 꼭 한두 장씩 꼭 끼워 썼었죠. 왜 얘만 만나냐고요? 두 번 만났어요. 두 번. 이게 두 번째야. 아하 이거 손패 안 좋다. 아침이와 눈을 떠보니 하나는 엎드려겠지? 하나는 엎드려겠지? 여기서 야벗을 뽑읍시다. 미샤. 아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 상대가 동전 썼기 때문에 지는 검도 못 쓰고.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오케이. 이러면 여기서 조련사 싹 발라주고요. 엎드려면 단검이 쏘는데 단검이 레오크만 안 맞추면 되거든. 어 엎드려 아니야? 안 갚은가 구원? 여기까지 괜찮아. 구원은 나. 안 괜찮은데? 긴 것 같다. 생각이 없었다. 사실 솔직히 생각이 없었다. 알았어. 운영 강의를 하면서 해줄게요. 지금은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본체를 때렸어야 돼. 여기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서 개들을 풀어라와 단검구개사를 두 장을 한꺼번에 싹 들어오고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져요. 다 예상하면 치지 말라고. 야 엄마들이 맨날 이런 말 하잖아. 야 지금 참고 공부 열심히 해. 사실 지금 네가 게임을 해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만 다 알면서도 공부해? 못한다고. 그게 사람입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걸 다 행동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된 사람이에요. 성공할 사람이죠. 하지만 난 그러지 못했어. 아 공부하세요. 화이팅. 공격해라 제군들. 철면은 된 사람인가요? 저는 덜 된 사람입니다.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게임을 하고 있죠. 잘 싸워. 정복하게. 전 공부를 싫어해요. 아재 머리 왜 아재 공무원 시험 포기했음? 공무원 시험 본 적 없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적이 없는데 포기는. 야 뒤졌어. 뒤졌어. 사냥꾼 뒤졌어. 사냥꾼 상대를 어떻게 하냐면 사냥꾼 상대는 다 바꿉니다. 왜? 상대가 돌량이 많을 거란 말이야. 이때는 개풀 살상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령 들린 거미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 거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미치와이 과학자 단검 무기사 찾는 겁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보였습니까? 다 찾았죠. 얘기한 거 다 찾았죠. 이게 실력이에요. 요러면 이길 수 있어요. 전설 찍을 수 있습니다. 반갑네 여행자여. 반갑네 여행자여. 내가 보내주게 모두에게 충정하겠다. 잘하죠? 따스따스딴스딴딴따라따라따라따라단 쿵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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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누가 돼?
머리 위에다. 이사가를 네 머리 위에나 피해라. 이거 얘 살자. 본체 본체. 그렇죠. 하나 더 본체. 자. 아하! 애국가 사절 좀 불러주세요. 아, 니네 애국가 모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이 내가 보여줄게.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 이런 거 있어. 뭐가 바로 웃고 있다. 선생님이었는데 공부 못해서 잘림 말이야 막걸리냐? 잘리겠냐? 물론 공부를 못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잘리지 않아. 공부는 드럽게 못했어. 하지만 잘린 건 아니야. 빨갱이다. 그런 말 안 좋은 말이에요. 남들이 쓴다고 다 갖다 쓰지 마. 아 뭔데 이 덫은? 보자. 뭔지 모르겠으면 확인하자. 아 걸고 싶다. 뱀? 어 빙, 빙은 괜찮아. 그럼 이거는 곰이기 때문에 요렇게 내고 벌목길 내고 아껴줍니다. 그물거미가 그물거미를 가져와서 그물거미를 썼더니 그물거미를 가져오고 또 그물거미를 내면 여기서 왕크루시가 나옵니다. 내가 사장이라면 일베에서도 애국부분들 적극 채용할 거예요. 사장이 되면 그렇게 하시고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뱀이다 뱀이다. 속지 않았어. 나는 너에게 속지 않았다. 저는 절대로 채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여주겠다. 모두에게 존경하겠다. 뱀인 걸 알았지? 그럼 무시하면 됩니다. 싹. 내가 개판을 보여주마. 어? 개풀이 나왔네? 안전하게 할까요? 그러죠. 애국 보수니까 노조는 빨갱이들만 저런 얘기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덫이 또 있을까? 없겠지? 없어 없어. 또 쓸 리가 없어. 개풀과 사회가 안전하게 확실하게 아 그런 느낌에 좋은 수였네. 당대도 패배를 인정했죠. 좋은 수였네. 나가 항복하고 나갈 거예요. 잘 싸워. 항복하게. 자, 싸우지 맙시다. 자, 지금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하지만 나른한 일요일 오후 2시죠. 식사나 했습니까? 배고프다. 야 이거 오늘 전설 찍을 수 있겠는데? 기세가 좋은데? 오늘 기세가 나쁘지 않아? 이거 전설 찍을 수 있겠다. 이번 주 안엔 찍겠다. 저는 아직 안 먹었어요. 배고픕니다. 점심 추천 좀 여러분. 일요일엔 역시 짜파게티 아니겠습니까? 짜파게티에 매콤하게 고춧가루 좀 뿌리고 치즈 하나 싹 올려서 계란 후라이를 반숙을 싹 살찌겠다. 내가 모두에게 충격을 하겠다. 어 배고프다. 이따가 스파게티나 먹어야겠다. 제가 또 우리 또 여행 다닐 때 이탈리안 친구한테 스파게티 만드는 걸 배웠기 때문에 스파게티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스파게티? 스파게티.
게다가 백종원 선생님이 하는 또 스파게리를 보고 또 팁을 또 얻었죠. 스파게리 많이 먹습니다. 맞추면 가보시면. 스파게티 쿡하는 방송은 못해요. 왜냐면 주방에 캠을 들고 가서 이렇게 하면 캠이 선이 짧아서 끊어져요. 아재 돈 많아요? 아니요, 가난해요. 그지예요, 그지. 불쌍해. 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살상을 써서 잡아준 다음에 이걸 왜, 어, 좀 아깝지 않아요? 아깝기도 해요. 실버 같은 거 나오면.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사바나랑 박사붐이 후리하게 나갈 수 있어요. 후리하게. 집 넓은 거 뭐라고? 뭐가 집이 넓어? 코딱지만 하고만 방이. 가난합니다. 가브리엘이 나보다 동생이야. 가브리엘 날 때릴 순 없어. 고통이 나를 부른다. 상어 목소리 키워줘. 어? 아, 이건 그래도 사다다. 사실 침묵을 걸고 싶은 욕구가 이만큼 되는데 여기서 침묵 거는 건 너무 아깝죠?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뽀글이는 무슨 라면이 맛있냐고요? 이게 사람마다 바뀌는데 군대 있을 때는 사실 뽀글이는 사천 짜장이랑 스파게티가 진리였어요. 근데 요새는 저는 그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안성탕. 철면 요 사스가 재미없어서 그런데 와우를 다시 깔볼 건데 철면 생각 어떤가요? 와우를 해도 될까요? 주말에고 평일은 많이 해야 두세 시간만 못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와우를 하면서 재미를 느낀다, 재밌다, 그러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할 일이 있는데 와우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린다 이러면 하지 마세요. 굳이 게임을 해야 될 필요는 없어. 이유는, 사람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시간이 남고 하고 싶은데, 아니면 그냥 재밌어서, 아주 단순하게 그거거든요. 근데 게임을 해야 될 의무 따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해서 재밌으면 마음껏 하시고 재미없으면 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저도 군대 막 제대하고 와우를 했었어요. 한 1년 반 동안 여자친구랑 엄청나게 싸웠죠. 선택해야 한대. 맞추면 가보십니다. 어, 야, 화면이 흑백이야. 어, 왜 이래? 버그다! 이 하스톤 화면 흑백이야! 뭐지? 야, 이거 뭐지?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나 이런 거 처음 봐. 다시 로그를 뭐라고? 왼쪽 창 눌렀다 와요? 왼쪽 창이 뭐야? 아, 우와,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어? 와. 야, 세상 좋아졌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경우 한두 번씩 있나?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긴 거다 진비 없다. 3승 기록해 봅시다. 이긴 거다 진비 없죠? 어, 루세트가 있나 보다. 못 찾겠다.
야, 이거는 폭탄 데미지 4대 8 들어가서 이겼으면 좋겠다. 기가 막히게. 딴딴딴. 아, 하나 사네. 아, 이거 죽었으면 끝나는 건데. 그지? 상대 아니랬는데, 영능 안 쓰고 해서. 아이, 아쉽네. 사자가 하나 더 있지롱. 109소대가 아니요? 1소대였는데? 2중대 1소대. 조금 체력 왜 이렇게 많냐? 끝났지, 근데? 어, 끝났다. 어, 끝났다. 잘했다, 잘했다. 이거 오늘 전설 찍겠다. 아, 목에 이거는 인식 군번줄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하고 있던 약간 부적 같은 거예요. 네. 절에서 받은, 어, 저는 종교가 없는데 어머니가 절을 다니시는데 그때부터 하고 있던 부적 같은 거예요. 군번줄 아닙니다. 개줄, 이 새끼. 아니야, 개줄. 그런 말 하지 마. 방금 얘기했잖아. 어머니가 주신 부적 같은 거라 그랬는데 개주이라 그럼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런 말은 나쁜 말입니다. 반갑네, 여행자여. 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주신 부적 같은 어떤 그런 건데 개줄 이런 드립은 안 좋아요. 화낼 거예요. 미아방지. 야, 형이 나이가 몇 살인데 미아방지요. 어그로 그러구만. 괜찮아. 이거는 단검 써서 마치면 돼. 아니다, 욕심부리지 말, 욕심부리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욕심부리지 말자. 그렇지? 그렇지. 좋습니다. 아저씨가 전설까지 줄게, 같이 갈래? 무슨 말이에요? 잡겠지, 이거. 그렇지? 그렇지. 어이, 좋아. 어, 잠깐, 휘둘러치기 있을까? 아씨. 아씨. 뭐 한 거지? 한 대 때리고 나니까 휘둘러치기가 생각났어. 없겠지! 사실 여기서 휘둘러. 잠깐만, 빙도시면 얘가 올라가면서 다시 나오면 또.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하수인 먼저 갈 수 있어요. 이번 턴 상대가 지옥절 단계를 내야 되는 타이밍인데 휘둘러. 다음 턴 이게 나오면 또 이겨야죠. 이길 수 있어.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왜 망하죠? 난 되게 좋은데. 잡아야지. 너 이거 안 잡으면 너 딜 모자라. 잡아줘. 후회하게 될 거야. 어이. 레인 포그. 후회하게 될 거야. 이겼어! 자군약포? 아직 몰라. 사실은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직 몰라. 와, 올빼미.
좋아 좋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나도 야생 포유 있을 수도 있다. 야수니까. 오늘 밤에도 먹이가 미쳐. 설마. 야 설마. 에이 설마. 에이 그러지 말자. 에이 레인포가 에이 비 오는 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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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보이지. 이거는 장궁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겼다. 걔로 남자 로데브지 어디 자 드루이드 따위가 어 노루 따위가 사냥꾼한테 빠야 빠야 이 새끼야 뒤졌어 이 새끼야 너 뒤졌어 너 보자. 잘했군 나의 패배. 역한 연승 연승 갔습니다. 어, 나 전화 한 통만 할게. 렉사르! 그 상대는 말퓨리온!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사냥을 시작하지. 반갑네 여행자여. 반갑네. 벨룸께서 재차 인도하십니다. 오늘 밤에도 먹잇감이 찾아. 땅을 지켜야 하고. 아 전화하느라고 졌네.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전화하느라 졌네.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미샤를 뽑아도 답이 없고 빙덧 코스프레? 됐다 됐다 됐다. 빙덧 코스프레. 야 빙덧이다. 너 이거 치면 너
너 내가 그거야. 친구할 거야, 너 방풀로 너. 이거 빙더시야. 이거 치면 안 돼. 미안해. 그냥 내가 좀 복잡한 모습을 보였지. 사실 쳤어도 신고 안 할 거야. 잘했어. 네가 잘해서 이긴 거고 나는 졌는데 추잡했어. 미안해. 미안해 마요. 이제야 난 깨달아요. 내 절대 그대 짝이 아님을. 괜찮을게요. 제기랄. 내가 졌다. 졌어. 형님 미당 방송 왔습니다. 왜 지셨어요? 밑에 안 보여? 오른쪽 하단에 4승 2패. 네 번 이기고 두 번 졌어. 그럼 이긴 거나 더 많이 이긴 거죠. 반갑네. 반갑네 여행자요. 반갑네. 인벤 지절량 제 친구예요. 제 친구 인벤 지절량이 누군데? 어 방금 얘다. 방금 얘다. 방금 너다. 이거 이거 빙덧. 빙덧 코스프레. 하지만 난 봉덧이지. 넌 때릴 수 없어. 때릴 수 없어. 나 딸꾹질 나온다. 어 헬로. 근데 때려야지. 야 때려야지. 빨리 때려야지. 오늘 밤에도 먹이감을 찾아. 이걸로 때려본다고? 그래도 곰더시지롱. 빙덧 아니지롱. 곰더시지롱. 빙더신 줄 알았지롱. 곰더시지롱. 아 또라이 같다. 자제해야지. 나이 먹고 이게 뭔 짓인가. 하지만 나이를 먹어도 신나는 건 신나는 거죠. 빙더시지롱. 아 빙더시래. 곰더시지. 어? 뭐야? 버그인가? 어? 버그인가? 껐다 켜있나? 얘 뭐 한 거 같죠 플레이? 근데 지금 이거 맞아 이거 떠있는 걸 했는데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맞죠? 아 어, 지금 심리전을 썼어? 이거 봐 심리전 걸었어? 어 날 나가게 하려고? 이거 봐라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심리전 걸었구만. 속을 뻔했네. 요 친구 봐라, 요거, 요거. 오이 심리학과인데. 오, 깜짝 놀랐네. 진짜 속을 뻔했다. 진짜, 진심. 오, 진짜 멈춘 줄 알았어. 오. 오, 좋은 방법인데? 마나스톰, 마나스톰. 아이,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개풀이 있으니까 문제 드립니다. 근데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사실. 그냥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개풀 징표가 있어서. 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 사냥꾼이잖아. 드루이드한테 기재해서 쫄면 사냥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어디를 공격할 거야? 오케이, 징표 딱 걸렸죠. 휘둘각을 본 건데. 징표가 이쁘죠? 장난 아니죠? 문제 빵! 오빠 어쩜 그렇게 게임을 잘해요? 넌 어쩜 그렇게 여자인 척을 잘해요? 지절 나와도 돼요. 지절 나오면 박수 한번 넣어줄 거예요. 제가 먼저 킬 갚아요. 이래놓고 다음 턴에
도발 세우면 올빼미의 본체. 그 다음에 정리 안 하면 누더기 세면 되고. 승리. 어디 지옥절 당기 따위로 이 새끼. 형이 아까부터 너 명치 때리고 있었지. 조심하라고. 헬로. 푸른 거탑의 말년 병장 아님. 말년이는 집에서 그림 그리고 있지 않을까? 별명 참 많아. 요그, 침착맨, 이말년. 어? 휘둘? 땅! 땅! 아... 아, 그 말년이 아니야? 어... 헬로... 아, 아이디가 잘린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 이겼다. 잘 가라, 피어스.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번 날 찾을지 몰라. 난 그대 하나로 오는. 이게 만약에 다음 턴에 자군자포 생각하면 생각 안 해도 돼. 나는 혼자 선영하지. 자군자포를 생각하면 생각 안 해도 돼. 깔끔하다. 잘했지? 진짜 잘했다. 소몰이 창법 몰라요? SG 워너비? 어쩜 살아 몰라 이거? 살다가 이거 몰라? 진짜 그럼 안 되겠네. 렉사르. 사냥개 조련사 한 장 쓴 이유가 뭡니까? 두 장은 무거워요. 야수가 없으면 그냥 맨 땅에 필드 던지기 안 좋거든요. 아, 몰라요? 모르는구만. 올빼미는 가져갑니다. 병. 반갑네, 여행자여. 반가워. 트중이가 자람 철머? 무슨 말이야? 말 끝까지 하세요. 트중이가 저기 누구지? 단군을 얘기하는 건 알겠어. 근데 자람? 모를. 철머. 철머는 뭐야? 람머스? 철. 마침내 다시 기회가 왔다. 사냥사육사 같은 야수의 친절한 미생이 등장. 괜찮죠? 아 짜증나! 아까 뽑혀 애들 누구야? 아, 트중이가 잘한 철면보다 비슷해요! 의중이나 저나 실력은 비슷비슷합니다. 도친 개찐이에요. 야, 이거 진짜 다 맞추면 너 진짜 인간도 아니야. 넌 인간이었어. 인간이 아니지 않는다. 아, 이거 거울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가 카드를 못 내고 있는 거야. 마차 확인했는데 마차 아니죠? 그냥 내. 조련사 낚일 필요가 없어. 이렇게 그냥 던져줬을 때 이게 한 장은 괜찮은데 두 장은 힘들단 말이야. 조련사랑 아르고스랑 뭐가 낫다고 생각하면 야수를 많이 쓰는 사냥개한테는 조련사가 좋아요. 누구도 아!
아직 괜찮아. 빙덧 뺏어왔으면 아 그렇게 아 빙덧 고르는 거야. 아 짜증나. 어쩌죠? 강제? 어 강제 아이돌 들어봤는데? 강제 아이돌 들어봤는데? 설마 캐잔 두 장 쓰진 않겠지? 캐잔 두 장 쓰면 인정이다. 아 대회 나왔던 중고요? 아 진짜? 어디? 아이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 어쩐지. 아 잘한 친구였네. 아 그래요? 아이디가 익숙했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아 맨날 할 거 하시는 분이야? 어 아, 완전 초고수네. 나보다 잘하는 분이었네. 사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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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를 확인시켜줄 필요가 없어. 너로 인한 아 예전에 막 1등 찍고 그랬어? 오 장난 아니네. 누가 감 뭐야? 군대의 땅을 더럽히는 잠깐만 징표? Oh, hello. Oh, hello. 살상 여따 쓰면 또 나오잖아. 아, 야, 와, 못 나오지? 와, 못 나오지? 못 나오지? 아, 못 나오지? 세나 못 나오지? 뭔 일입니까? 1500명이라니. 그러게 말이에요. 이 오전, 이 나른한 일요일 오전에 내가 이걸 분석해보면 어제 롤드컵을 했지. 그리고 블리즈컨을 다들 방송을 했단 말이야. 그랬으면 어떻게 돼? 다들 지금 자고 있겠지. 나는 어제 블리즈컨 방송을 안 했잖아. 난민 수용소까지는 아니고. 이러면 쌩 안토니가 그렇지. 사람들이 어제 하는 바람에 나는 그냥 무혈 입성. 아 루세트 있었구만. 남미 수용소는 자기 거래. 그렇지. 남미 수용소 컨셉은 루세트 거 있죠. 제가 뺏어가진 않겠습니다. 전 그냥 마침 켰는데 에, 남들 다 죽이고 사기꾼. 살아도 아니요 오늘 어제 저기 누구지? 그 같이 오늘 치기로 한 형님이랑 새벽 한 4시 넘게까지 저걸 했어요. 뭐지? 롤을 했어요. 롤을 팀랭을. 왜냐면 어제 롤드컵이 끝나고 나니까 왠지 내가 페이커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팀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오우 장난 아니죠. 어제 그래서 롤을 팀랭을 4판을 했는데 저희가 4판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뭐지? 라이즈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크으, 장난 아니었어? 제가 라이즈를 했는데 페이커 저리가 알아줬어. 페이커 라이즈나 뭐 내 라이즈나 도친 개친이더만. 게임 터트리는 건 그냥 뭐 장난 아니더만. 하지만 페이커는 100만 달러 받고 나는
얘 이제 못 나와요, 세나. 뭐야? 괜찮아, 이거 본체 못 때려. 본체 못 때리면 무시해도 돼. 페이커는 100만 달러 받을 동안 난 집에서 그냥 에이 하면서 게임하고 있고, 나는 플래티넘 승급전도 세 번을 미끄러져서 아직 골드일에 있고. 씨발. 아, 원래 이따가 오늘 주말이니까 저거죠? 롤 승급전 방송이 날라 그랬는데, 롤 방송이 날라 그랬는데, 사실 나도 내가 알아. 내 방송을 롤 보러 온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새 롤을 몇 판 했더니 골드충이라니. 야, 형 작년에, 아 작년이래, 저번 시즌에 실버, 아 실버래, 플레이였어. 장난 아니게 잘해요. 나! 아, 1 데미지가 뭐야? 나! 그렇지. 나는 혼자 사냥. 네. 작년, 저번 시즌에 플레이였고, 이번 시즌도 사실 게임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되게 잘해요. 저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저는 막 손가락이 막 게임 센스가 지리기 때문에. 예. 제가 주라인이 미드 원딜인데 그 두 라인 가면 뭐 다이아를 와도, 다이아가 와도 뭐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제가 이길 수 있어요. 라인전에 전 특화되지 않았어요. 저는 라인전보다는 전체 큰 그림을 보고 이 한타 때 라인전에서 막 진다 그러면 조용히 CS만 먹으면서 확실하게 딜을 넣어줍니다. 네, 그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자. 저 다이아, 야 미드 1대1 쿨은 이거야. 그거는 맞지. 아니야, 그건 내가 저 아, 이길 수도 있는데, 웬만한 다이아는 이길 수 있는데. 뭐냐면 롤은요, 5인, 5명이 사는 게임. 하스손이 아니란 말이야. 꼭 라인전 조털리는 새끼들이 큰 그림 그린다고. 나는 혼자 사냥하지. 근데 말 그렇게 하면 미워요. 쌍욕할 거 이 새끼야. 라인전 조털리지 않아. 라인전은 혹시라도 질 때, 누구나 라인전 하다 보면 질 때도 있지. 페이커도 가끔 지잖아. 아주 가끔.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아 열받아. 내가 진짜 롤 한번 보여줄게. 내가 롤 한번 보여줄게. 기다려. 형은 자주 치자. 너 나랑 해봤냐? 해보지도 않아서 관척이야. 같이 하는 팀원 철면수님 똥 치우느라 고생하는 거 눈꽃만큼도 생각 안 함. 이제 슬슬 공격력이 강하다. 나의 멘탈을 시험하고 있는데. 괜찮아. 내가 한번 보여주면 되지. 보여주면 되지. 나 진짜 잘하거든. 사냥감 포착 완료. 안 삐졌어. 안 삐졌어. 안 삐졌다고. 그런 걸로 삐질 만큼 열받긴 한다. 하지만 삐지진 않았어. 진짜. 삐지지 않았어. 아 근데 요새 방송을 하다보니까 역시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약간 좀 덜했는데
아, 사람들이 왜 멘탈이 흔들리는구나를 알 것 같아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안 삐졌어! 안 삐졌다고! 삐지지 않았어. 안 삐졌어! 야, 이 나이 먹고 그런 걸로 삐지겠습니까? 삐지기도 해. 원래 나이 먹으면 좀 더 잘 삐질 것 같긴 해. 이 땅을 지켜야. 어, 엘룸께서 재창을 임하십니다. 자군 옆에 있다고 너무 광고했는데? 안 삐졌다고! 그만해. 아, 그만해. 징표까지 써야 될 것 같다, 그죠? 다음 턴에 다 쓰면 25. 어차피 이번 턴에 작은 약품 못 쓰고 킬각. 오케이, 이겼다. 따현이 늙은 버전 같은. 뭘 또? 따현이는, 아 맞다, 따현이 이번 스위치로 떨어졌지. 아, 내일 누구 뽑지? 내일 조추첨식 누구 뽑지? 내일 조추첨식 누구 뽑지? 아니야, 따연이는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야. 얘가 되게 싹싹하고 착해. 괜찮더라고. 빛은 근데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영능 쓰면 딜 모자라고, 영능 안 쓰면 킬각이 해야지. 이걸로 본체 때렸으면 좋겠다. 근데 정리하겠지만 킬각 아니야. 서렌더 못 뽑죠. 왜냐면 서렌더는 같은 저것이더라 못 뽑아요. 로맨틱 계열 고스트 저 서렌더는 16강 시더라 못 뽑습니다. 1 데미지 모자란다, 그지? 아, 1 데미지 모자란다. 10.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는구나. 코스트 안 돼서. 따연이 올라왔으면 따연이 뽑으려고 했어요? 아니야? 따연이 안 뽑으려고 했어. 코들기 오아시스 63 공역준 등등? 그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정말 솔직하게 누가 조금 낫겠지라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잘해서. 졌어. 공역준 잘하잖아요. 그 친구 맨날 막 전설 상위권 찍고 그러던데. 아, 오른쪽 자국이었어? 아니야, 손에 들고 있을지도 몰라. 저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해요. 그 친구는, 예, 누군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 친구가 못해서 뽑는다기보다는 그냥 뽑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긴 해요.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실력은 엄청 좋은 친구인데 그냥 제가 뽑고 싶어요. 잘하는 사람에게 도전해야죠. 제가 또 어디 뭐 또 도전할 그건 아니고 도전을 받아줄 수 있죠. 뭐
제가 뭐 어디 도전할 분은 아니고 상대가 도전을 하면 그래 받아줄 수 있죠. 크라이치 나와요. 크라이치도 진출했어요. 아닌가? 크라이치 진출 못해. 아 진출했어. 크라이치 진출했을걸요? 네 진출했어요. 십니까? 벌투 박사부모 따연이가 이렇게 운다고? 아니야. 크라이치는 그리고 지금 블리즈컨에서 8강 올라가 있잖아요. 와 크라이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크라니치가 이번에 그러니까 잘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 저기 어디죠? 블리즈컨 저거 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이번 블리즈컨까지 진출하기 전까지는 요새 크라니치가 사실 저번 블리즈컨 4강 가고 나서 약간 한국 대회에서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아 크라니치 뭐 거품이니 뭐 크라니치보다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이번에 블리즈컨 세계 최초로 두 번 연속 진출하고 지금도 8강 가뿐하게 올라가 있죠. 최고지 크라이치 이제 우리나라에서 커리어로 탑이죠. 탑 원탑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커리어죠. 이건 박물관으로. 오이 크라니치나 그냥 대충 하자. 뭐 이게 중요합니까? 나는 그래 크라니치라고 읽는다. 왜? CH니까. CH 발음 치. 갑시다. 내가 그래 영어를 못한다. 근데 그럴 수 있지. 좋아 빈벽 걸렸어. 알았어 크라니치라고 할게. 미안해 난 그냥 크라니치라고 읽었어. 왜 CH니까. 아이 참 되게 그러네. 외국어잖아 외국어. 아 독일어래? 독일어를 내가 발음을 어떻게 하냐. 나중에 크라니치 오면 내가 직접 만나서 물어볼게. 크라니시라고 크라니치라고 읽으면 안 돼? 물어볼게. 그럴걸? 아 상관없어요? 이러지 않을까?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뭐냐 이거. 철면 주침. 아 모르는데 왜 그렇게 말하긴. 그냥 영어 보고 그렇게 읽은 거지. 이거 언제 나가는데? 맞다. You ain't got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봐. 쿵쿵따리 쿵쿵따. Oh, hello. 알았어 미안해요. 사실 크라니치나 크라니시나 난 잘 몰랐어요. 뭐야? 아니 괜찮아. 아까도 6승 4패였어 그지? 아까 드루이드 할 때도 6승 4패였는데 결국 16승 6패로 마무리했죠. 괜찮아요. 사냥꾼 재미가 없다. 사냥꾼 재미가 없다. 노잼 핵노잼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핵노잼.
재훈 재훈. 어 가브리엘 그거 있잖아. 너 졌어 빙신아 이거랑 쉽다 쉬워 이거 있잖아. 쉽다 쉬워 쉽다 쉬워 진짜 웃겼는데 쉽다 쉬워. 가브리엘 그 가브리엘 방송 진짜 웃기는데 걔 거 보면 뭐라 그래야 되지? 어 되게 재밌어. 길각 있어? 길각 없어. 반갑네 여행자. 반갑네. 헬로. 헬로. 이거를 왜 먼저 내냐면 고귀한 희생 같은 카드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오른쪽에 단검 고개사를 생각해서 상대가 필드 깔기가 좀 까다롭게 돼요. 네. 나 단검 고개사 있으면 어떡하려고? 없어. 내가 보내주겠어. 불고기 눈 맞아 불고기 눈. 불고기 등 지불 뭐지 지불고기 지구 지 안불고기 뭐 있던데. 크라이츠 어제 이겼는데 암흑 불고기 맞아 지옥 불고기 암흑 불고기 불고기 둠. 아 불고기 먹고 싶다. 점심 뭐 먹지? 배고픈데? 어? 이거 뱀돗이면 어떡하려고? 뱀돗? 곰돗이면 못 때린다 곰돗. 너 곰돗이야 못 때려. 어그로가 있어? 몰라 못 봤어요. 헬로. 못 때리지? 왜냐면 무섭거든. 곰더 빙더시야 곰더 아니야 빙신아 이거 아니야. 아 말투 재밌어. 아하 뭐 이런게 나옵니까. 뱀더시라 또 못쳐. 뱀도 아니고 확인됐네. 그럼 쳐. 하지만 안 쳐. 뭐지? 어떡하지? 어 이거 잡을까? 아 빙더신. 아 이거 잡을걸. 아 이거 잡을걸. 아. 아 괜찮아. 내가 누구냐고. 알 필요 없다. 개풀. 여기서 개풀 나무 괜찮아요? 개풀, 징표 뭐 이런 거 쓰면 돼요. 까비 이거 내면 뭐가 되겠죠? 뿅 이거 되겠죠? 오우 헬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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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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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신아 내가 나가야겠다. 헬로 어쩌지? 어떻게 한담? 저 알지 못하는 언어 읽고 싶다. 종말이 다가온다. 오늘 팔로우 한 100개는 늘었겠지? 그래 100개는 늘었을 거야. 100개는 늘었으면 좋겠다. 네가 보인다. 어? 어? 나이사? 개풀? 이건 진짜 개풀 나와야 되지. 아 왜 자 사냥꾼은 6승 5패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냥꾼 해보니까 사냥꾼 재미가 없어. 핵노잼 노잼 핵노잼 사냥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는 약간 컨트롤 덱 좋아합니다. 컨트롤 덱.